오늘은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장미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기 전 우리는 중세에 유명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논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화는 한 미친 교부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독을 묻혀 그 책을 읽는 수도사들을 독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세에 유명했던 이 신학 논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철학자들일까요? 서양 사람들은 플라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이 유럽의 철학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커서 유럽의 모든 철학은 마치 그의 철학의 각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 없이 서양 중세를 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플라톤은 이데아리스트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한 관념론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은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며 절대적 진리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믿는 이데아리스트 혹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 진리는 이곳 이 땅에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물질주의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은 두 사람의 사상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1번은 플라톤이고 모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2번은 아리스토텔레스, 3번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4번은 에피크로스, 5번 책을 들고 읽고 있는 사람이 피타고라스, 6번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인데 모델은 미켈란젤로입니다. 7번은 디오게네스, 8번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유클리트고 모델은 브라만테입니다. 9번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입니다. 우정하는 이 그림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은 왼쪽에 맨발로 서 있는 백발의 노인이다. 그의 왼손에는 저서 티마이오스가 들려있다.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실로 술을 놓은 화려한 옷에 샌들을 갖춰 신은 건장한 중년으로 역시 왼손으로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들고 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오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데 플라톤은 오른손 검지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모두 펴서 땅을 향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제스처는 각자의 철학적 신념을 표현한다. 플라톤이 관념적인 천상의 이데아를 추구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가까운 자연을 존중하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이다. 4세기경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이론을 바탕으로 최초의 기독교 철학인 교부 철학을 정립했고 이후 물질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럽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10세기,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200여 년간 계속되면서 아랍 쪽에서 유행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물들이 유럽 쪽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 사고에 열광한 젊은이들은 교부 철학자들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신의 존재를 믿는 교부 철학자들은 실제론자로 그리고 신은 이름뿐이라고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은 유명론자로 불렸습니다. 1210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읽는 것을 금지하게 되지만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교부 철학을 접목하여 스콜라 철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교부 철학자들은 영적 계시를 중요시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은 이성을 중시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이나 계시에 의해 밝혀진 진리는 이성에 의해 밝혀진 진리와 결코 갈등을 이루지 않는다라며 둘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오늘 볼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움베르토 에코는 토마스 아퀴나스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교수로 기호학 전공자입니다. 그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여자친구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2년 반 만에 장미의 이름을 출판합니다.
이후 1988년에는 후꼬의 진자를 출판했고 이 책은 1989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장미의 이름은 장자카노가 감독했으며 숀 코너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1327년 이탈리아 북부 베네딕트 수도원을 배경으로 계속되는 수사들의 죽음을 추리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교부 철학자인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이것을 악마의 소행으로 보지만 이곳을 지나가던 윌리엄 수사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는 진리는 과학적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믿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중세의 유명한 교부 철학자이며 마녀 사냥으로 악명 높았던 성 베르나르도 등장해서 윌리엄과 대립합니다. 그럼 영화를 보겠습니다. 한 수도원에 윌리엄 수사가 방문합니다. 그는 죽은 수도사에 대해 묻는데 수도원장은 이것을 악마의 소행으로 생각합니다. Yes. Came after a hailstorm, horribly mutilated. A window which was found closed. And because you can offer no natural exit of a supernatural force within these walls. Still trusted. 하지만 윌리엄은 이성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로 사건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갑니다. That he fell from, but somewhere over there, and then the body. No devil needed anymore. All blood here fell from. He jumped. 그런데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Here. What do you read from these footprints here? The man was very heavy. Very fat. Ordened with the weight of another man. Where did the erudite Greek translate death? 두 사람은 죽은 수도사들이 일하던 필사실을 찾습니다. 바바나! 이때 눈먼 호르의 수도사가 들어와 윌리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ll devoted his second book of poetics to comedy, as it's been lost for many centuries. Never written. 밤에 두 사람은 다시 수도자들 책상에서 암호가 적힌 종이를 발견합니다. Written with lemon juice. Some zodiac code. Where?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 책상 위에 책을 가져갑니다. You go that way. 범인을 쫓던 중 아드지오는 한 소녀를 만나 처음으로 여자의 달콤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The sun. 그날 밤 스승에게 여자와의 사랑에 대해 묻습니다. Ovid, Virgil, Thomas Aquinas. No, I meant not confusing love with lust. Thomas Aquinas praised love above all other virtues. The love of God. Love of woman. Woman takes possession of a man's precious soul. More bitter than death. How peaceful life would be without love, Virgil. How safe. How tranquil. 그런데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과 혀가 검었습니다. 이제 윌리엄은 수도원장에게 모든 죽음이 한 권의 책 때문임을 밝힙니다. Restricted books. Everyone here knew of the assistant librarian's plan. Read such a forbidden book. That whereabouts enciphered on that parchment for unnatural caresses. Elmo agreed and duly submitted to Berengar. Was racked by remorse, he wandered, where he met the Greek translator. Then running towards a small tower out of the window, just helped by the coded instructions, took it back to his desk in the scriptorium, died with a black stain on his finger. Discovered the body, and to avert suspicion falling on him, book remained on the translator's desk, read it. Soon after, take a soothing bath with lime leaves. He too had a blackened finger because of a book which kills or for ill me access to the library. 이제 두 사람은 문제의 책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엄청난 장서들을 발견합니다. One of the greatest libraries in all of Christendom. 한편 살바도르는 소녀와 장난을 치며 놀다 불을 내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조사하던 베르나르도는 이것을 악마의 소행으로 보고 두 사람을 잡아갑니다. Many times have I seen these same guests and the black cat. Seduce monks, satanic rites. 윌리엄은 아드조에게 베르나르도와의 악연을 설명해 줍니다. Greek book,
that conflicted with the Holy Spirit. Gui wanted him condemned as a heretic. I acquitted the man. I was put in prison, tortured, and a heavy canted. The man was burned at the stake. 어느 날 문제의 책을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Right. 하지만 누군가가 그를 죽이고 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먹을 것을 주고 여자를 산 죄밖에 없는 레미지오에게 살인 누명을 씌웁니다. I swear I didn't kill anyone. I swear. Then explain to us. Holy Mary. 아드조는 사랑하는 소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I am undoing. Is that witch? 이제 마녀 재판이 시작됩니다. Which one within? Guilty as Salvatore. And was caught in flagrante delicto with a witch. Say, remedio de Varagine. Was caught attempting to escape after murder. He never killed the herbalist. Or the remedio cannot. 윌리엄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베르나르도는 고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From secret part of the library. Verdict of the Inquisition has been disputed to extract the prisoner's confession. Show him the instruments. Sanity. 이 말을 들은 레미지오는 모든 것을 시인하며 사탄을 부릅니다. Devil? Yes, inspired by the damn Rastal! Thief must now be consigned to the purifying flame. Burn Brother Remigio for the crimes being committed in this abbey. To meet their deaths here, blackened fingers and blackened tongues! 윌리엄의 말대로 또 한 명의 수도사가 죽습니다. Fingers as black as pitch, just as Brother Willie. 마침내 암호를 해독한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비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호르의 신부가 와 있었습니다. Of the second book of the Poetics of Aristotle. Here is your royal read it. 윌리엄은 장갑을 끼고 독이 묻은 책장을 넘깁니다. Give it to the boy, I'm sure he can pupil to turn your poisoned pages. 한편 밖에서는 화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책을 찾기 위해 계속 질문합니다. 호르의 신부는 자신이 독을 묻힌 책을 삼켜 죽으려다 등잔을 쳐 불을 내게 됩니다. 결국 호르의 신부는 책과 함께 화염에 휩싸여 죽습니다. 수도사들은 불이 난 수도원으로 달려가고 윌리엄은 아드조만 내보냅니다. 소녀만 남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저항하자 베르나르도는 도망칩니다. 소녀만 살았습니다. 하나뿐인 책들을 구하지 못하는 윌리엄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는 베르나르도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윌리엄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길을 떠나는데 살아남은 소녀가 길가에 서 있습니다. 아드조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내 스승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차마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려다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I have never regretted my decision. That was wise and good and true. He embraced me fondly, like a father. But I pray always that God received his soul. She was driven by his intellectual pride. I am an old. I see most clearly is that of the girl. Was the only earthly love of my life. I never knew, nor ever learned, her name.